요트에서 시작하게 됐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배를 타보려고 합니다. 듣기로는 홉슨빌 포인트라는 곳을 거쳐서 비치 헤이븐이라는 곳 간대요.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배 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. 네 여러분 지금 배를 탔습니다. 지금 오클랜드는 경고 단계 2.5단계여서 마스크를 이렇게 꼭 쓰고 타야 돼요.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페리도 여기 오클랜드에서는 대중교통의 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. 제가 앉아있는 배 야외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게 작죠? 제가 지금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도 줄이 총 네 줄밖에 없어요. 거기 멀리 스카이타워가 보이네요. 출발합니다. 여기 이렇게 오클랜드 시티 주변에 있는 이 바닷가 근처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합니다. 바다 좀 보세요. 어떻게 보면 진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 공사 아니야? 저 뭔데? 아 저기 화물선이 많습니다. 죄송 공사인 줄? 달린다. 오빠 달려. 느려지고 있어요. 내려서 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? 여기 홉슨빌 포인트 정거장에 지금 내렸는데요. 여기 지도를 보니까 홉슨빌 포인트에서 조금 더 가면 비치 헤이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그냥 홉슨빌 포인트에서 좀 둘러보다가 다시 시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좀 이따 5시 반에 예약해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시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 홉슨빌 포인트 내려서 보니까 바로 앞에 리틀 크리처스라는 되게 유명한 맥주 브랜드가 있어요. 그 브랜드의 브루어리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100개도 맛있을걸? Cheers.
제 상황. 아, 여러분, 지금 원래대로라면 페리를 타고 오클랜드 시티로 다시 돌아가서 예약했던 레스토랑으로 갔었어야 됐는데, 저는 페리가 4시 40분 페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5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 37분쯤 됐을 때 타려고 선착장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배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선장님이 sorry 하고 그냥 가셨어요. 그래서 오, 저 사람 왜 가지? 하고 다시 시간표를 보니까 40분이 아니라 35분 배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거 배를 찾아보니까 배가 없어서 지금 예약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버를 타게 됐습니다. 우버비가 한 40불 정도 나오네요. 페리 타면은 10불도 안 나올 텐데 아쉽습니다. 이런 멍청 비용을 오늘도 쓰게 됐네요. 지금 이렇게 우버에 탔는데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마스크를 다시 꼈고, 아까는 바다 풍경을 보면서 이 옵슨빌 포인트 왔으니까 이번에는 육지 풍경을 보면서 다시 오클랜드 시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